지현 씨랑 이렇게 딱 맞춰서 입고 왔네. 블랙엔 블랙으로. 오! 따라라라! 아우! 역시! 어머, 드레지연이다, 드레지연. 오늘 어떻게 두 분 베스트 커플상 노려봐도 됩니까? 아, 저희는 아직. 아, 너무 쟁쟁하셔가지고. 네. 다들. 히히어 드라마 속 최고의 커플들 등장. 역도여자 김복주의 이성경 남주혁 씨와 쇼핑한 후의 서인국 남지현 씨. 다와만사 성속 두 커플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갑자기 신랑 보고 싶잖아. 네. 베스트 커플상은 그래도 누구랑 타야 될까요? 어, 이렇게 둘이 타. 오, 아 이렇게 둘이 타야. 그리고 명품 사극 옥중화의 주역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옥녀의 스리남과 함께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대성 후보까지 올랐어요. 최은수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기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거짓말. 당연히 우리 저 진세현 씨한테 예. 상이 돌아가지 않을까. 아, 아니 베스트 커플상에 좀 올랐나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상을 받는다면 예. 진세현 씨께 많이 안 해서. 저만 이미 자기가 받을 거 이미. 예. 내가 요즘 진행을 보더라고요. 손바닥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 뭐 이름 적혀있어요. 마지막으로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의 선남선녀 커플 이중석 한효주 씨가 다정한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는데요. W70 이중석 한효주! 나는 잘하면은 둘이 공동수상 조심히 던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그쵸. 조석 씨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자, 그러면은 당연히 선배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거든요 후보에. 2016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남주혁 씨, 유준열 씨 축하드립니다. 신인상을 수상한 두 사람. 줄은 몰랐었어요. 네. 못다한 수상 소감이 있다면요? 역시 팬분들, 드라마 팬분들, 제 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송 꼭 내보내주세요. 무조건. 약속 지켰어요, 준열 씨.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는 W의 이종석 한효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키스신 최다 커플로 뽑히셨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일 처음 했던 키스신이 제일 강렬하지 않았나. 갑작스러운 키스신이었기 때문에. 홍석 씨도? 저는 그 효주 누나가 수갑을 차고 했던 키스신이 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도 그게 제일 기억나봐. 김지우 씨. 부인 김지우 씨에게 직접 시상을 하게 된 김호진 씨.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호 씨는 남편분한테 상 받으셨는데 아, 전혀 몰랐어요. 진짜. 그건 네. 진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요. 네. 무대 위에서 시상식 때 나에게 상을 줘서 정말 고맙고 보답할게.